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팟캐스트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요.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저희가 더욱더 분발해서 좋은 종목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장중에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 종목이 좀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더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좀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이 여기에서 거의 뭐 80% 이상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에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88원 62전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그에 따른 관련주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고, 자, 두 번째는 5G 정부 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우선 뭐첫 번째로 이제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는 모습이었고, 앞서서 7월 1일 날 이제 발기인 총회를 겪었었는데, 여기에 따른 55개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따로 영상을 하나 더 추가로 또 놓을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사상 최초의 공동 투자 개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자, KIM CEO는 제약바이오 산업계 생산 인프라 및 공동 연구 개발 플랫폼 구축과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반한 혁신 신약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준다, 투자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자, 당장 KIM CEO는 정부의 제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생산 설비 및 장비 구축 직접 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 기간 지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의 대량 생산 등 제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구축과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분야 제조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 예산 100억 원이 있다면 이 예산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서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55개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잠시 짤막하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안에 내용을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기업들이 지금 오늘 여기 55개 기업에 이제 포함된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대한 기업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함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의 반등을 조금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주가에 대한 등락이 거듭됐어요.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개별주 양상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 번 더 업종에 대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5G 정부 평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발표로 인해 가지고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말인지 우리가 한번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5G 이동통신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통사별 수치를 공개했다. 자, 품질 측정 기본 취지인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이통사 간 투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지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이거 측정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일단 발표를 해가지고 이 3사가 너희가 지금 품질이 떨어지니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품질을 올려봐라 라는 취지로 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시비를 붙이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돈을 계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잉여금을 놔두지 말고 너희가 지금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공개를 한다면 거기에서 품질이 좋은 기업들에게 좀 더 신규 가입자들이 몰릴 것이고 신규 가입자를 받고 싶으면 투자를 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상반기 평가 대상을 서울시와 6대 광역시로 확정했지만 하반기에는 85개에 대한 시군으로 대상으로 확장한다. 한마디로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그리고 큰 도시들 위주로 했었죠.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지역까지도 다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통 3사 간의 지속적인 5G 투자 경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5G 품질에 대한 고도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저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잘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그 투자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좀 더 좋은 품질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보면 5G 요금제가 일반적인 요금제보다 약 2만원에 3만원에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터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청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의무겠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가속화시켜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라고 봤을 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참고를 한다면 좀 더 이 5G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당초 목표한 투자비를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평가로 5G 투자 부담이 더욱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영 악화가 발생할 수 있나요? 통신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쓰면 더 썼지 안 쓰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모습일 건데 요 뉴스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5G 커버리지 구축에 4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었지만 1분기 집행한 비용은 1조 882억 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본인들이 적게 했다는 이 말이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 투자를 해놓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요금은 그대로 다 냈는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서 수조 원대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번 5G 품질 평가까지 겹치며 각사의 부담은 더욱 높아졌다며 사실상 이 통사들의 투자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라고 토로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자가 너무 기업 입장에서 기사를 좀 쓴 것 같은데 아니 투자를 해야지 우리 지금 5G 요금을 그러면 다 받아놓고 그런 투자는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투자를 해야지 또 5G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오히려 이런 투자에 대한 후반기에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을 판단했을 때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이런 5G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 돼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더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을 더욱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 터지는 난청 지역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럼 안중기 관련주가 먼저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안중기 관련주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자, 에이스테크라든지 자, 더 올라가겠죠. 그럼 KMW라든지 그리고 HFR 이런 것들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계측 장비 업체인 인와이어리스도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 솔리드라든지 또는 코이버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유선 네트워크 장비, 다섯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도 추세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LG U+ 쪽이 삼지전자인데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가격권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른 종목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5G 관련주들도 많기 때문에, 대신에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님 하셨지만 우리가 5G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로 안중기가 먼저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SKC 솔믹스, NHN, 세트르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솔믹스는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올랐다가 오늘 또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18%가 오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흐름을 탔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좀 더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반도체에 대한 원재료와 그리고 전공정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NHN. 자, NH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보유 관련주로 일전에 저희 가족분들하고 공략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익절가를 이탈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2분기 연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지금 전자결제에 대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 3법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 정도 오면 앞서 있던 전고점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할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96,500원 자리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같이 보실 종목이 이제 세트레가이 보겠습니다. 자, 세트레가이가 지금 신고가를 바로 앞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항공 우주 관련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정부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 우주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세트레가이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신고가를 한번 가져야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기업들도 같이 한번 다 보셨는데, 자,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영상도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시장을 보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팟캐스트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 또 서비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7월달 매매였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 이후에 또 7월 말까지 또 매매도 좋은 수익률을 거뒀었는데 8월달에도 좋은 또 수익률 거둘 수 있는 종목군들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또 같이 하시면 좀 더 특별한 혜택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량으로 오늘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3일을 붙여서 또
연장을 좀 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혜택까지 받아가시면서 또 본인이 직접 원앱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직접 하시면 여기에 따른 혜택이 또 추가적으로 3일 추가 혜택이 또 나갑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하셨던 분들도 그 혜택이 또 가능하시니까요. 그 혜택은 나중에 저희가 적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나 또는 이런 팟빵에서도 좋은 종목군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종목군을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가시길 바라겠고 좀 더 특별한 서비스, 좀 더 좋은 종목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자,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